어린아이나 조그마한 사물을 귀엽게. 아, 꼬마군요. 꼬마. 키가 작은 사람들도 힘들어. 땅꼬마. 땅꼬마. 꼬마 친구가 없어서. 주변에 키 큰 분만 계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옆으로 쫙 퍼지게 끼얹는 물. 나비물이라고 합니다. 자, 나비물이었고요. 이어서 8번. 어떤 일을 하다가 마치지 못한 부분. 나머지. 나머지요. 정말 쉬운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9번. 무엇을 찾아낼 듯이 힘을 주며 밝게 뜨는 눈. 눈심지를. 눈심지. 쌍심지를 켜고 본다라는 조금은 다른 의미죠. 눈심지였고요. 11번. 고집이나 때를 뜻하는 우리 고유어입니다.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짐이라고 합니다. 이짐을 쓰다. 이짐 쓰면 안 돼. 라고 합니다. 자, 14번 문제. 이건 참 재밌는 말인데, 콧구멍 속에 생기는 작은 부스럼을 코각시라고 합니다. 코 속의 각시. 처음 듣는데요? 네, 코각시였고요. 자, 15번 문제. 시큰둥시가 아니라요. 정답은 시푸등희입니다. 네.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니까요? 예. 하지만 또 우리말 겨루기 나오시면서 느끼신 것도 많으시죠? 아, 되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 혼자 있다 보면 말도 많이 있고 또 어렸을 때는 책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겨루기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송계숙의 그런 녹두장군이라든가 그런 좋은 고전들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우리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비상 IBT 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착한 가격 부어치킨에서 문화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삼체에서 문화상품권을, 한국교사 EK티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천재교육 문제집 해법사학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임당 화장품에서 국민건강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말 교육에서 2012년 하반기 지역예심을 실시합니다. 12월 1일 토요일 강원권, 12월 8일 토요일 호남권, 12월 9일 일요일 영남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활력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말 겨루기에 도전을 해보시지요. 지금 지역예심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패자 부활전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준비하시는 분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